안녕하세요. A1 오토서비스 서기원입니다. 오늘 제니시스 GV80 입고되었습니다. 하얀색 진주 펄입니다. 펄 색상에. 차도 좋아 보입니다. 여유 있으면 이런 RV 차 한 대 갖고 싶습니다. 차도 예쁘네요. 오늘은 이 차가 왜 왔냐? 조수석 리어 도어 쪽에 손상이 있어 왔습니다. 조수석 리어 도어 쪽 손상이라고 하면은 주차하시면서나 들어가면서나 나오면서 핸들을 조금 한 번에 좀 많이 감아 돌리면은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이렇게 이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도장 까짐이 있고 보이죠? 살짝 조금 들어갔어요. 살짝 조금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그 자리가 좀 들어간 게 보이는데요. 파근도색해서 마무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색상들이 진주색이라서 3쿼트 펄입니다. 진주색이 색상 맞추는데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데요. 최대한 표시 없이 깨끗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영상으로 보이실지는 몰라도 범퍼하고 핸드하고 이 사이드 스텝이나 휠 가니시드 색상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대에서도 플라스틱으로 된 부속은 자기들이 도색을 안 합니다. 요 경남 뭐 요 아래쪽 지방에서는 대륙금속이라는 업체에서 이 범퍼나 가니시류 이런 부분들을 도색을 해서 납품을 하는 식인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은 측면에서나 보시면은 색상이 플라스틱이 조금 더 좀 누리거나 밝든지 보통 이렇거든요. 지금도 살짝 좀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판금도색할 때 체암온에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소리가 됩니다. 최대한 표시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GV80 차량 소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수석 리어 도어 쪽에 손상이 살짝 있어서 황금도색 했는데요. GV80은 이렇게 도어류는 알루미늄으로 나오네요. 다음에 조금 손상이 크면은 황금하는데 좀 애를 먹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살짝 손상이 있어서 키스도 있었고 살짝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처리 깨끗하게 해서 도색 새로 했는데요. 프론트 도어하고 리어 도어하고 색상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리어 도어하고 리어 핸드하고도 모르시겠죠? 이 색상은 3쿼트 펄 색상 차량입니다. 바탕이 깔리고 그 다음에 진주 펄을 올리고 그 다음에 클리어가 올라가 투명이 올라가는데요. 크게 오차 없이 무난하게 잘 빠졌습니다. 이제 사직동 자동차 피부과의 디테일링 세차로 넘어갈 건데요. 깨끗하게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차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